15입니다. 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사마리아 여인과 은밀히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다. 어느 날 신문 기사에 이렇게 헤드라인에 떴습니다. 그리고 그 부제에 이렇게 뜹니다. 왜 그는 사마리아로 통과하려고 했을까? 그의 저희는. 지금 아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사건을 신문 기사로 이렇게 내보낸다면 아마 이런 기사의 헤드라인이 떴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행적을 살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다라는 것을 하나의 트집으로 삼고 그것을 하나의 어떤 스캔들처럼 만들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다라는 것은 더욱더 말이 많을 수 있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냥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라 보통 부정한 여인으로 일컬어지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월절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셔야 되겠는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모두가 피해서 다니고 있는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시대로부터 꽤 오래전에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그 이방인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있는 일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거나 또 이렇게 혼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혼혈 아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혼혈 아들로 만들어진 민족 또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서 순수 혈통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 그러면 이방인과 섞여서 부정한 민족이 태어났다라고 해서 그들을 멸시하고 경멸했던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에 대한 적개심이 있었고 또 대립감정이 함께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그 갈릴리까지 가려면 직통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인데 쭉 돌아서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기 위해서 돌아 가는 여행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증오의 골이 깊어서 서로 상종하지도 않고 심지어 유대와 갈릴리를 왕래하는 유대인들이 그곳으로 통과하지 않고 돌아 가게 되는 그런 길을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통행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로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독일어 성경을 보면 에어 무스테 아버 드루시라고 되어 있죠. 그는 꼭 반드시 통과해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가장 그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돌아가는 사마리아 땅을 꼭 지나서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것에 대해서 이미 계획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싶어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모르겠어요. 꼭 여기에 등장하고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었는지 아니면 사마리아 땅에 거하는 그 누구든지 거기에 있는 그 영혼 한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 영혼과 맞닥뜨려야 될 그 계획을 갖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그 누군가를 향한 사역을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쩌면 우연히 예수님을 이곳에서 만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만나야 할 사람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만나야 할 사람들을 아시고 찾아오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우연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은 우연히 교회에 한번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친구가 되어서 그분과 더불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접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만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맞닥뜨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수가라는 성에 들어가서 우물 곁으로 가십니다. 시간은 6시쯤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보면 이 시간은 대략 한낮인 정오의 시간입니다. 태양이 가장 장렬하게 쨍쨍 내리쬐는 한낮입니다. 물론 6시라는 시간을 유대 시간으로 볼 거냐 로마 시간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약간 다른 해석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아마 햇빛이 내리쬐는 정오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한낮의 정오 시간에는 일반적으로 우물에 물을 길러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낮에는 너무 더워서 집에서 쉬는 시간입니다. 오히려 해가 좀 기울었을 때 물에 나오거나 다른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그 남쪽 지역을 가면 낮에 문을 닫는 경우가 많죠. 식당도 문을 닫고 또 가게도 슈퍼마켓도 문을 닫는 경우도 있어요. 뭐 큰 슈퍼는 그냥 열어놓지만 작은 슈퍼, 동네 가게를 가보면 문을 닫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아예 창문까지 다 닫고 햇빛을 차단하고 집에서 들어앉아 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한낮 쨍쨍 내리쬐는 그 한낮에는 문을 닫고 집에서 쉬지 그 낮에 우물에 나와서 물을 긷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라는 겁니다. 식사 때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갑니다. 이때에 한 여인이 이 우물 곁으로 다가옵니다. 아마 이 여인은 깜짝 놀랐을지도 모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동네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웬 남자가 우물 곁에 서 있습니다. 가만히 보아하니까 행색을 보아하니까 이쪽 지역은 아니고 유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아무도 없을 줄 알고 나왔는데 웬 남자가 있어서 서먹서먹한 표정으로 물을 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통 유대인 남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조차 안 하는데 당신은 어째서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답변합니다. 어쩌면 이 대답은 비아냥거리는 또 시비를 거는 말일 수 있습니다. 당신 뭐야?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야? 당신 유대인이잖아. 나 같은 사마리아에게 물 달라는 게 말이 돼? 라고 하는 거절과 함께 비아냥거리면서 시비를 거는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거부한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당신 나랑 관계없으니까 당신 일이나 보세요. 나는 당신과 상관없습니다. 나는 내 일을 보고 갈 테니까 나랑 더 이상 말을 섞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회피한 것입니다. 아마 나와 상관하지 말고 당신은 당신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하고 당신 일이나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단답형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야기를 하면 예, 아니요로 딱 끝내버리거나 더 이상 그 말의 뒤를 이어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대답을 할 때는 보통은 더 이상 당신과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럴 땐 조용히 물러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조용히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하려고 했던 일, 물을 길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만 그에게 가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끈질깁니다. 한 번 잡은 사람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을 이어갑니다.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상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좀 물을 달라고 해놓고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오히려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남자 진짜 이상한 남자다. 조금 아까 나한테 물을 좀 달라고 하더니 그렇게 수작을 걸더니 이제는 지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으면 내가 좋은 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다니 이 남자는 정말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상한 말에 이 여인이 말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응답합니다. 가만히 보니 여기에 당신은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정말 깊어서 아무것도 없이 물을 길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이상한 남자
가 더 말을 이어가는데 더 이상한 말로 미궁에 빠진 말을 시작합니다. 13절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자기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이 말씀을 덥석 묻니다. 참 예수님은 밀당의 귀재입니다. 물 달라고 했다가 뭐 아니라고 하니까 또 다른 이야기를 했다가 뭐 밀당을 하는 게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 여인이 결국은 말려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더 이상 이곳에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이 여인은 이 남자와 길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한낮의 시간,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와야만 했던 이 여인으로서는 굉장히 솔깃한 이야기를 했던 이 남자에게 이야기에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혹시 이 남자가 정말 나에게 신기한 물을 줘서 그 물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더 이상 물을 길러 오지 않아도 그 물을 계속 내가 목마르지 않게 마실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매우 문란한 여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명의 남편이 있었다라는 말을 볼 때에 이 남자, 저 남자와 살림을 살았던 부정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의 평판도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많이 물길러 나오는 시간에 우물로 나오지 않고 남들이 오지 않는 시간에 물길러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 당시에 우물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정보를 나누는 장소가 그 중에 하나가 우물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러한 장소에 자신 있게 나올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능한 한 다른 사람과 말을 섞고 싶지 않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회피하고 싶은 그곳에 가면 언제든 자기를 향한 따가운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선을 피하고 싶었던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우물에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수도가 없던 그 당시에 좀 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물을 길러 나와야 되는데 한낮 쨍쨍 사람들이 잘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정말 더운 시간에 나와서 물을 길러야 되는 것이 고역이었던 이 여인은 그런 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혹시 어쩌면 자기 자신의 피로를 채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사실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 이 남자가 내 피로를 채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마 이런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봤을 거예요. 어쩌면 남편이 그동안 다섯 명이 있었고 지금 또 남편이 있다고 했는데 이 남편을 계속 이렇게 가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내막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편에서는 이 남자에게서 혹시 내 피로를 채울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아니었으면 헤어지고 또 이 남자에게서 그 피로를 채우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또 저 남자에게 계속적으로 전전긍긍했지만 그 모든 남자들에게서 내 피로를 채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될 수 없다라고 단정 짓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여인의 문제는 내 인생의 필요, 이것을 채우려면 누가 내 필요를 채울 것인가에 갈급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께 나올 때는 또 교회에 나올 때는 그럴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친구 만나러 교회에 오기도 하지요. 한인교회 같은 데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나오기도 하고 처음 정착할 때 여러 가지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한인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는 초코파이가 뭐라고 초코파이 하나 얻어먹으려고 군대 교회에 또 나오기도 하죠. 지금은 뭐 교회를 안 가도 자유로운 시간을 준대요, 군대에서. 근데 제가 군대 생활했을 때는 35년 전 뭐 이때죠. 그때는 주일날도 쉬는 일이 거의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씻고 어딘가 나가서 뭔가 작업을 해요. 뭐 삽질을 하고 뭐 이러다가 뭐 오후에 잠깐 쉬는 시간을 주고 이런 일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가면 그 작업을 제외시켜 주잖아요. 종교 사역자라고 그러거든요. 종교자 나와 그러면 가서 초코파이 하나도 먹고 거기서 그냥 앉아서 예배 시간에 졸면 되니까 그것 때문에 작업하기 싫어서 교회를 가거나 절회를 가거나 그래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교회를 가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친구들은 여자친구를 좀 사귀고 싶어서 교회를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영적인 관심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뭔가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믿음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쨌거나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교회를 나오거나 예수를 믿기도 합니다. 아,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으면 뭔가 유익할 거야. 교회 다니면 내 자녀들이 좋은 걸 배우겠지. 그래도 교회에 나오면 나쁜 것은 안 배워. 그래도 내가 내 영혼이 조금이라도 정결해지겠지. 이런 마음과 필요를 가지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런 필요가 어느 정도 채워지고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느껴졌을 때 아니면 그런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여겨졌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뒤돌아서기도 하고 교회를 등지기도 합니다. 이제 독일 생활에 잘 적응했으니 이제는 교회를 더 이상 나가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아 가봤더니 뭐 별반 이로울 게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가지 않습니다. 뭐 때로는 우리 모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많은 사람이 우리 모임을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봤자 별 유익이 안 된다.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유익이 안 된다. 여러분 우리 모임은 유익을 받으러 가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유익을 주러 가는 곳이지. 근데 다 내가 유익이 된다, 이익이 된다 뭐 이런 걸 따지고 교회를 가거나 또 우리 모임을 가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아무튼 이 여인은 아, 이 예수님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대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그런 물을 좀 달라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주제를 바꾸십니다. 역시 밀당의 귀재십니다. 아, 들어왔다 싶으니까 그 다음에 주제를 바꾸시는 거예요. 갑자기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대체 왜 남편을 데리러 오라고 하지?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 그럼 이 여인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남편을 데리라는 질문에 대답을 했을까? 어쩌면 원래 제 생각에 그랬어요. 아, 물을 많이 주시려나 보다. 그러니까 혼자 들고 가기는 어려우니까 남편을 데리고 오면 이거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물을 좀 내 남편도 두 동이 들고 나도 두 동이 들고 이렇게 가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어서 그러려나? 뭐 때문에 그러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을 깊이 하기도 전에 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이 여인에게 있을 문제는 남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꿰뚫어 보시고 그 남편의 문제를 건드린 것입니다.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여인은 이 질문에 그냥 피상적인 답변을 했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한 유대인 남자에게 무슨 자세한 답변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구구절절히 내 성편을 말할 필요도 없겠다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남편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설명하려면 기니까 그렇게 길게 이야기할 필요를 못 느꼈으니까 나는 남편까지 동원해서 가지 않아도 되니까 조그맘이라도 내가 들고 갈 수 있을 정도라도 물 주면 되니까 그걸로 끝냅시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남편 없어요. 이렇게 한마디로 대답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사실 남편에 관련된 문제는요. 그 인생의 최고의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회피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문제를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 문제를 끄집어내면 정말 복잡해지고 해결은 안 될 것이고 자기 자식에게는 그냥 묻어두고 싶은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해결책이 전혀 없는 그 문제를 나는 더 이상 꺼내놓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곧바로 끄집어냅니다. 18절을 보면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맞아. 너는 남편 다섯이 있었지. 지금 있는 내 남편도 사실은 내 남편이라고 말하기는 뭐 사실은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는 말일지도 모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지금 자기 자신의 상태를 부인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문제를 끄집어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끄집어 내봤자 골치만 아프고 해결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묻어두는 것이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분을 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그대로 다이렉트로 끄집어낸 것입니다. 이 여인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속내, 보이고 싶지 않은 이 여인의 민낯, 우리가 흔히 쌩얼이라고 말하죠. 요즘 유행어 아닙니까? 쌩얼 그대로를 주님께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도 때로는 우리 자신을 멋지게 포장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지금 우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도 내 마음의 깊은 내면의 문제는 드러내놓지 않고 적당한 수준에서 그냥 이 정도 하나님 앞에 아뢰면 되겠지라고 기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끝냅니다. 어떤 때는 아예 주님 앞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 인생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속을 다 뒤집어서 꺼집어내어 하나님 앞에 보여주듯이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예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놓지 않아요. 때로는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아예 내놓지를 않아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져오질 않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놓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요, 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남편의 문제입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물을 길러 나오는 것이 귀찮은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한 남자와 정상적인 결혼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 남자 저 남자를 옮겨 다니면서 부도구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마치 물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이 여인은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은 달라고 하면서 남편 문제를 건드렸을 때 남편에 대해서는 모르세요. 몰라요. 내 남편 없어요. 그 문제 건드리지 마세요. 이 문제는 왜 건드려서 복잡하게 만듭니까? 그냥 물만 주세요. 물만 안 길러 나오면 되죠. 아니요. 물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남편의 문제라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내면의 문제를, 진짜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정 불화의 문제가 있습니까? 취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의 교수님과 문제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내 삶 속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 정말 고민이 되는 문제, 야,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왜 해결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가슴 속에 답답해하는 문제, 그 문제를 갖고 있을 때 여러분 겉으로 드러낸 그 문제만 보지 마시고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진짜 문제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내면에 웅크리고 있는 죄의 문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물을 갖다 줘도 이 여인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이 여인의 진짜 문제는 남편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물의 문제에서 그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남편의 문제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가정의 문제, 취업의 문제, 부부 갈등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학업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일 뿐입니다. 사실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내면에 있는 깊은 문제를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까지 안 들여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들여다보면 귀찮아지니까, 복잡해지니까, 머리 아파지니까,
그래서 겉에 있는 문제만 좀 어떻게든 빨리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지쳤습니까? 피곤하십니까? 힘드십니까? 고단하십니까? 어떤 문제로 고민이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고민이 있을 때마다, 심각한 일이 있을 때마다 술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이나 오락으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적인 탐닉으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라고 하면서 일이나 학업에 열중하는 것으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집중하면, 그것에 집중하면 그 문제를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풀리지 않아요. 절대 풀리지 않아요. 잠시 잊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 풀리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다시 술 마셔야 되고, 계속 다시 게임이나 오락에 빠져야 되고, 계속 무엇인가 중독되듯이 빠져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어그러진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엉망진창인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질서한 모습으로, 카오스의 모습으로 악취가 나고 너저분해서 도저히 볼 수 없는, 엉클어져 있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들여다 보여요. 그냥 마치 깨끗한 것처럼 향수 칙칙 뿌려대고 이 정도면 괜찮은 것처럼 우아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을 회피하는 거예요. 적당히 겉에 있는 문제들도 포장하고 그것이 문제의 전부인 양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덤에 갈 때까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민낯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민낯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코스타를 할 때마다 밤에 많이 광고할 때 이런 광고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민낯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민낯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내일 아침 씻으려고 늦지 마시고 아침 기도 일찍 나오세요.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 화장 안 한 얼굴 보이기를 꺼려하잖아요. 제가 주부 칼럼에도 썼지만 어떤 사모님, 제 친구의 어머님이기도 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는데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뭐 평생 남편에게 민낯을 보인 적이 없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민낯을 한 번도 안 보일 수 있을까? 그 남편은 잠자다가 깨지도 않으실까? 근데 그분은 민낯을 남편에게 보이는 것이 자기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는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돼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꾸며지지 않은 모습, 내추럴한 그 모습 그대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통곡하면서 울부짖으면서 내 안에는 부끄럽고 엉클어지고 냄새나는 그 문제를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제 부분이에요. 제 부끄럽지만 이것을 내어놓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자신이 부끄러워서 숨었다라고 할 때 그 찾아오셔서 그 벌거벗은 그 부끄러워하는 이 아담과 하와를 끄집어내듯이 하나님 앞에 그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으로부터는 가죽옷을 입혀 입듯이 주님으로부터 그 해결책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학업하느라고 열심히 지금 공부하시잖아요. 지금 공대생들은 시험 기간에 얼마나 힘써서 공부하고 있겠어요. 다른 것 하나도 안 보이죠. 게임밖에는. 그러니까 공대생은 시험 기간에도 다른 건 안 해도 게임은 하는 거더라. 게임은 하고 공부하고, 공부하고 게임하고. 음대를 준비하신 분은 지금 막 시험 치른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잡할 거예요. 정신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앞에 닥쳐있는 문제들을 놓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그것에 매진하다 보면 정말 우리 내면에 해결되지 않고 가득 차 있는
그런 문제들을 들여다보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것을 좀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부패, 엉망진창으로 얽혀있는 영적인 우리의 상태, 그러한 상태로 그대로 두고 자꾸 밖에 있는 것만 신경 쓰려고 하니까 내 영적인 질서가 안 잡힐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이 민낯을 끄집어드리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내가 물을 너한테 준다고 했지? 근데 이 물을 얻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해결돼야 돼. 내 남편의 문제. 그래서 그 남편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 여인이 갈구하고 있는 인생의 갈급함,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갈구함. 너는 남편, 좋은 남편 만나면 행복할 줄 알았니? 아니야. 거기서 해결책이 없어.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 지금 남편으로 만족하면 사세요. 더 이상 좋은 남편 없습니다. 이 여인이 다섯 번 갈아치우고 여섯 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이 남편도 지 남편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갈아치워도 그 남편은 여러분 남편이 아니에요. 만족하는 여인을 남편을 원한다면 여러분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에 있는 환경들 그래서 지금 바꿔보려고 애쓰잖아요. 조금 더 좋은 대학, 조금 더 좋은 학위, 조금 더 좋은 선생님, 조금 더 좋은 직장,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몸부림치잖아요. 평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조금 더 나은 직장,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인 지위, 이런 것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 몸부림칠 거예요. 근데 정말 해결해야 될 내 문제는 그대로 덮어둔 채 그 문제만 향하고 있다면 이 여인처럼 계속 뭔가는 갈아치우겠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그대로 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자신의 영적인 파산 상태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직면하게 하신 분을 맞닥뜨리면서 이 여인의 영적인 영역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의 영적인 영역이 깨어났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서는 매우 희망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이제 시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정말 주님의 은혜죠.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그 문제를 회피하고 또 덮어버렸다면 아마 거기서 끝났을지도 몰라요. 당신 정말 최악이군요. 어떻게 남의 사생활까지 들먹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뺨때기한테 딱 치고 집으로 돌아갔다면 그걸로 상황 종료, 끝났을 거예요. 근데 자기의 치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낯선 남자에게 이 여인은 자기의 영적인 영역이 깨어나서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의 영적인 영역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앉아있으면 뭘 하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영역이 잠들어 있으면 예배가 지루하고 피곤할 뿐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설교가 꿀맛입니다. 예배가 감속의 연속입니다. 감동의 연속입니다. 기도가 기쁨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설교는 지루하고 예배는 따분하고 기도는 피곤한 일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DNA가 깨어나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영이 살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의 문제들이 실마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겉에 있는 것만 자꾸 해결하려고 해요. 아니요. 우리의 영적인 DNA가 깨어나서 주님과의 맞닥뜨림이 먼저 있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문제의 실마리가 풀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동안 궁금해했던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했던 하나의 주제를 꺼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시온산, 즉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라는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두 그룹은요, 전부
이 두 군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장소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시온산,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쳤다고 하는데 한동안 착각에 의해서 그리심산이라고 얘기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이 만들어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산에서 또 말씀이 선포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예배 장소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서로 첨예한 갈등의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지금 질문한 겁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게 정말 맞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예배는 장소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24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배하는 자인가요? 여러분도 지금 여기에 예배자로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누구인가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제대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자가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아는 것을 예배하는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가? 이것은 예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가 어찌 제대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없는 자는 예배의 감격에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메시아이신 예수를 만나죠. 25절, 26절을 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예배에 대한 문제, 무엇을 아는가 모르는가, 이 영적인 갈급함의 문제, 영적으로 얽혀있는 모든 근본적인 문제들, 이런 것은 그리스도가 해결책이라고 그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여인은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맞닥뜨린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 그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알겠죠. 남의 눈이 두려워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꺼려하고 자기의 수치심, 자기의 문제 이런 것들에 파묻혀서 남들과 대면하기 싫어했던 이 여인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떠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 참 더러운 여자 아니냐. 나를 알지 않느냐. 나의 모든 상태를 이야기했던 이 남자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러면서 동네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숨어 지내듯 살고 있었던 이 여인이 동네를 휘짓고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 모든 내면의 문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었음을 시사해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맞닥뜨린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피상적으로만 예배에 참여하지 마시고 피상적으로만 예수님을 만나지 마시고 좀 더 솔직하게 민낯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들이 많겠죠.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그 문제 이면에 여러분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영적인 엉클어짐, 영적인 부패, 엉망진창으로 무질서하게 카오스처럼 얽혀있는 여러분의 내면을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맞닥뜨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더 근본적인 문제, 이것을 깊이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지금 취업 때문에 고민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도 있겠죠. 결혼의 문제.
어떤 분들은 지금 학교 입학하는 문제 때문에 애가 닳고 있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가족의 문제, 또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이게 물의 문제잖아요. 물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그 내면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 내면의 깊은 곳을 주님과 맞닥뜨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깊이 만나면 그런 깊은 문제를 대면하게 됩니다. 어쩌면 자신도 몰랐던 문제, 그 문제를 주님께서 끄집어내셔서 주님과 맞닥뜨리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문제를, 깊은 문제를 대면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성경도 읽지 않습니다. 그저 이야기라면 겉도는 이야기로만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의 깊은 내면을 터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깊은 내면의 문제가 터치될 때 비로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실마리를 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내면 깊숙이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닥뜨리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서 가장 심각한 지금 문제로 여러분 삶 속에 다가서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이런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게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아픔이고 해결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 이 문제를 다루기 앞서서 내 내면 속에 있는,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주님께서 만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문제를 건드려 주십시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인생의 실마리가 하나도 풀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주님께서 건드려 주시길 원합니다. 이 문제를 건드리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문제를 건드리셔서 정말 내 내장 육부가 다 주님 앞에 민낯처럼 드러내듯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주님과 함께 맞닥뜨려 해결되는 저의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DNA가 깨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영적인 문제가 깨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잠깐 드릴까요?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주님을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여러 가지 심각한 내면의 문제들이 있는데, 영적인 부패가 있고 우리 안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갈구하는 영적인 심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질서를 잡지 못하고 그것이 여전히 엉망진창으로 얽혀있는 상태로 놓여져 있는 것을 제가 우리의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이제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드레사라니교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찾아가 주시길 원합니다. 각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몸부림치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아파하고 있는 그 문제들 가운데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 문제를 만져주시고 그 문제를 끄집어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 그들이 경험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함께 맞닥뜨려 그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기에 함께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갈구하고 있고 갈급해하고 있고 또 우리 가운데 많은 문제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 그런 모든 문제들 내면에, 더 깊숙한 내면에 하나님,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풀리지 않는, 엉클어져 있는 그 어떤 영적인 카오스 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 주님을 맞닥뜨리게 도와주시고 그곳으로부터 주님께서 실마리를 풀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축복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